저 혼자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끊어야 돼요. 다른 장소에서 다시 찍을게요. 대표님이랑 이번 주는 도저히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제가 급한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저 혼자서 할수 있는 주제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클래식 전공이다 보니까 드럼 관련된 내용은 아무래도 대표님이랑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한테 도움이 많이 될것 같고, 스트로크나 손으로 하는 거나 아니면 이론적인 부분일 것 같아서 악보이는 법? 음표 잘 따지는 법? 같은 종류의 내용을 다루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다음 영상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악보를 딱 읽기 전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레슨하는 학생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건데, 딱 악보를 딱 보면 그 오선지 맨 처음에 박자표가 먼저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무조건 박자표를 꼭 확인하고 악보를 읽기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박자표는 4분의 4일 거예요. 4분의 4. 4, 찍, 4. 많이 보셨죠? 4분의 4는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4분의 4는 한마디에 4분음표가 4개 있다는 뜻이에요. 한마디에는 박자표의 뜻을 풀때 무조건 전제로 붙는 거예요. 한마디. 4분의 4는 한마디에 4분음표가 4개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8분의 6은 한마디에 8분음표가 6개 있다는 뜻이고, 8분의 12도 한마디에 8분음표가 12개 있다는 뜻이고, 4분의 3은 한마디에 4분음표가 3개 있다는 뜻이에요. 이번 영상에서 저희가 먼저 알아볼 거는 4분의 4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4분의 4는 한마디에 4분음표가 4개 들어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박자표 자체에서 4분의 4인 이 음악의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한마디에 4분음표가 4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무조건. 그렇다고 4분음표만 쓴다는 뜻은 아니고, 4분음표를 두 개로 쪼개실 때 8분음표가 되잖아요. 4분음표, 8분음표 두 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8분음표로만 4분의 4 한마디를 채울 때는 8개가 쫙 들어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6분음표는 16개 들어가는 거예요. 뭐 리듬 악보든 피아노 악보든 드럼 악보를 볼때 8분음표 2개씩 이렇게 묶여있고, 16분음표 4개씩 이렇게 묶이고 이런 걸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뭐 8분음표에 16분음표 2개 이렇게 꼭 묶여있고 이렇잖아요. 이거 왜 그런지 혹시 아시나요? 이 묶여있는 거한 덩어리를 더하면 4분음표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아무리 음표가 다 쪼개져 있어도, 엄청 음표가 막 엄청 복잡하게 막 섞여 있어도, 4분의 4인 악보에서는 무조건 한마디에 4분음표가 4개로 딱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를 모르시고 그냥 연주하는 거랑 알고서 연주하는 거랑은 연주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달라질 거예요. 악보를 볼 때도 그렇지만 그냥 음악만 듣고 내가 즉흥적으로 연주를 할 때도 이 마디 안에서 내가 얼만큼의 음표를 채워야 되는지, 얼만큼의 길이가 차 있어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연주를 하면 뭐 마디를 넘길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뭐 리듬하고 한 박자 필인 하는데 16분음표로만 친다고 하면 16분음표 4개를 쳐야지 딱 떨어지는데, 이 마디 안에 얼만큼의 길이가 들어와야 되는지 감이 없으면 그냥 6개 쳐버린다던가. 그러면 한마디로 완성이 안 되고 그 다음 마디까지 넘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4분의 4의 개념을 잘 모르고 그냥 연주를 하면 내가 여기 맞게 치고 있는지도, 내가 좀 틀렸는지도, 16분음표의 개수가 넘어갔는지도, 내가 16분음표 자체를 지금 맞게 치고 있는지조차도 감이 오지 않는 거죠. 제가 뭐 입시생이든 취미생이든 그 박자표의 뜻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았어서 그게 좀 아쉬웠었거든요. 박자표 같은 거는 진짜 이론이니까 엄청 기초긴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 그것만은 꼭 처음에는 다루고 싶었어요. 진짜 너무 제가 사실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급하게 찍은 거라서 내용도 완전 박살일 것 같긴 한데 어느 정도는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이 다음 내용은 진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꼭 다시 찍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